띵동띵동. 야,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요.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데 더위를 식혀줄 저희가 아주 새로운 컨텐츠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. 승진이 형이 또 와야 되는데 약속 시간이 지금 한 20분 지났죠? 인간 이거 자꾸 늦어서. 왔네요 저기. 아이 정신아. 경주 뭐야? 일단 우리 60만 됐어요. 60만 박수 한번 치자. 근데 또 우리 용희 씨가 네? 휴가를 못 갔어. 그렇지, 결혼해서 풀파티도 우리 둘만 갔다 왔어요. 자, 우리 근데 용희를 위해서 우리가 네. 루프탑 있잖아요, 또 우리 사무실에. 있죠. 거기에 우리가 풀파티를 준비하는 거야. 아는 여자분들 다 부르고. 야, 좋습니다. 네, DJ 협회하고. 야, 미국 래퍼들처럼. 네, 맥주, 풀파티, 풀장 다 설치하고. 그래서 어제 저희가 유룡 씨한테 밤에 카톡으로 오늘 진짜 풀파티 갈 거니까 오늘 준비 제대로 하고 와라고 설레게 해줬어요. What the fuck! 유부남을 위해서 저희가 진정한 휴가를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어쨌든 한 시간 남았으니까 빨리 따라와. 컴온. 아주 옛날 느낌. 오세요. 자, 일단 문이 잠겨 있습니다. 저희가 풀을 사야 되는데 풀. 수영장 아시죠? 그래서 우리 뭐 풀파티에 빠질 수 없는데. 자, 여러분들 지금 풀파티 준비가 거의 지금 끝났습니다. 그 아까 그 얘기한 여성분들 오신대요? 언제 온대? 비키니 걸 언제 온대? 아 잠깐. 아 씨. 네가 이제 드는 거야. 아 왜요? 아 싫어요. 아 싫어요. 벌레. 아 자, 오늘 일일 촬영 기사입니다. 핫소스. 빨리 와. 저희가 풀 파티를 멋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안 해보시면 여기. 거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나 봐요. 거의 뭐 친구라도 될 걸 그랬죠. 이거 철물 좀 봐주시라. 네, 거미랑 친구라도 될 걸 그랬네. 야, 있는 거라고. 지렸다. 에? 있는 거라고. 수영복 아니에요? 아, 있는 거야. 구독자가 60만 되면 이렇게 호화로운 휴가철을. 자, 여러분들. 이제 드디어 풀파티의 시작이 풀이 완성되고 이제 시작됐습니다. 뭐 이렇게 불물들이 이렇게 또 떠다니네. 뭐죠? 거미 알인가? 어차피 근데 상관없습니다. 제가 들어갈 게 아니기 때문이죠. 아하, 여기 이쪽에 있어. 야, 근데 바로 가면 안 돼? 그냥 그쪽으로? 야, 풀파티 가야 돼. 또 찍어야지. 똑같은 바지 가서 풀파티 가요. 몇 시에 출발인데? 가자, 가자, 가자. 갈까요? 가자. 출발해. 차 시동 걸어, 영화. 잡아. 차 시동 걸어. 어, 됐다, 됐다. 일로와, 일로와. 어디 가? 풀파티 안 가? 뭐? 풀파티. 풀파티 간대며. 와, 빨리. 아, 씨. 와봐. 아니야, 와. 다 있어, 여기. 일단 여자 세 분 오시기로 했어. 아 씨발 진짜. 아 진짜 씨. 아! 풀파티야 왜 그래? 왜 화를 내? 나 알고 있었지. 혹시 여러분도 구독자 60만 명이랑 설마? 자 저희 준비 다 됐고요. 또 미모의 여성분들 일찍. 풀파티의 상징 노란 맥주죠. 자 유룡 씨 오늘 당신을 위한 베케이션이에요. 아 오늘만 하루만큼은 와이프를 잊고요. 너만 위한 개인풀이야 개인풀. 진짜 풀파티네. 개인 풀. 음악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. 풀파티가. BJ입니다. 크게 쳐주세요. 야, 여자 안 돼. 기다려봐. 여자 안 돼. 자, 유부남을 위한 진정한 베케이션이에요. 야, 씨. 너무 사악하다, 너희들은 진짜. 인스타에 예. 샵 해밀턴 치고 풀파티 쳐가지고 야 진짜 여기 너무 재밌게 돼 있는 거 같아. 진정한 풀파티입니다. 네. 오, 네. 잘한다. 커플이 돌려서 따는 건데. 그래? 커플 돌려서 따는 건데. 건가요? 돌려서 따는 건데. 야 진짜 이게 휴가입니다. 이게 휴가. 이게 휴가. 어 비키니 여성분 맞나요? 맞아. You're so sexy, sexy, sexy. 요소 셀시 멕시코 여자예요. 멕시코 여자. 아르세널이다. 안녕하세요. 여기 같이 좀 음악 좀 해줘. 선배님. 여러분들 구독자 60만 되면 이런 호화로운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야 이거 새 거 아닌 거 같은데? 어디서? 세노리다. 이거 김치 냄새 나는 거 같은데? 아씨.
김장을 담궜던 거에 용의를 담궈봤습니다. 진짜 신나다. 여러분들 휴가 별거 없습니다. 진짜 시원하게 시원하다. 시원하죠? 비싼 돈 내고 휴가를 갈 필요 없죠? 비밀통이 필요 없어요. 철물 좀 갖다 줘야 돼. 철물 갖다 줘야 돼. 정리하는 거. 대응 철물 좀. 핫사스 고생했다. 수련료는 누가 준 거야? 수련료 용의가 줄까? 철물 좀 갖다 줘. 1,600원씩 들어갈 거야. 아, 개새끼들. 여러분들, 무더운 여름날이 너무 힘드시죠? 하지만 이런 놈들도 숨쉬고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더 힘내서 사세요. 띵동 띵동 배꼽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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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꼽빌라, 배꼽빌라. 배꼽빌라.